3월의 시작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기상청 연결해 더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리 리포터. 네, 내일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지금까지 60mm 안팎의 비가 왔는데 앞으로도 경기 동부는 20에서 60, 서울과 경기 동부를 제외한 그 외 경기권도 10에서 4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봄에 오는 비 치고도 양이 많은데요.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기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의 양도 역시 많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는 3에서 8cm가량 오겠고 이 지역은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점차 진눈깨비 형태로 눈이 오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벽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 양은 1에서 5cm로 서울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부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또 기온이 낮아서 길이 미끄러워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도로 등에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은 10에서 40, 많게는 50cm 이상 눈이 오겠고 또 강원 영서 등에도 5에서 15cm가량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권 하늘은 내일 낮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수원 영하 1도, 동두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여주 영상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상 1.4도, 오늘 온 비의 양은 60.9mm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